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아침에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그동안 주로 동해안으로 로켓 발사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서해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서울에까지 경계경보가 울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며 로켓을 발사한 곳이 바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입니다. 서해 미사일 발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의 서해안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남서쪽으로는 황해와 인접해 있습니다. 북한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이 탄도미사일 개발의 산실로 꼽히는데요. 특히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에 사용되는 그 백두산 엔진을 개발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북한은 2012년에 은하 3호를 시작으로 인공위성을 실었다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모두 이곳 동창리에서 발사를 했고요.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화성 15형도 이곳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핵미사일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무언가 발사되었다 하면 항상 뉴스 지면을 장식하게 되는 거죠.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두로 폐기를 약속하기도 했던 장소인데요. 2018년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영구 폐쇄를 약속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좀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왔고 결국 지금은 그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사진은 겨울에 촬영된 모습이네요.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북쪽으로 화염 배출구가 나와 있는 모습이네요. 예, 눈이 쌓여 있어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로켓들을 운반할 수 있는 선로가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로가 쭉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붕이 덮여져 있는 어떤 건물로 선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로켓을 뭐 조립하거나 운반해온 로켓을 좀 보관하고 발사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아요. 발사대 아래쪽에는 이렇게 어떤 연구시설이나 관리하는 그런 관제센터 같은 곳이겠죠? 그런 건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2013년 1월 3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은 6기의 은하 로켓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은하 4호와 5호가 이제 지구 관측 위성 발사용이고 6호랑 7호, 8호는 통신위성 발사용, 그리고 은하 9호는 달궤도 탐사 위성 발사용이라고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동창리 발사장을 관장하는 곳이 북한 우주개발국 NADA 나다라는 곳인데요. 그렇게 미국 싫어하면서 이름을 꼭 나사처럼 붙여놨어요. 이 로고도 보시면 약간 나사의 짝퉁 같죠? 이 나다가 운영하는 평양 위성 관제 센터가 있고요. 그 인근에도 지금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고 해요. 아마 위성 발사의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겠죠. 북한은 또 이제 2022년 12월 15일에 고체 연료 엔진 시험도 단행을 했습니다. 위성 발사용 로켓이라는 게 결국은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은 빠르게 또 위성에 포착되지 않고 발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거죠. 2023년 올해 2월에 이 발사대 높이를 높이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위성 사진 분석이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인근의 부두 공사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 미사일이나 부품을 배로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또 올 5월 들어서 발사대 신축 공사가 급진전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31일날 발사된 천리마 1호를 위한 준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위성 발사라고 하지만 사실 대놓고 ICBM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도 보이고요.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핵탄두도 가지고 또 바다 건너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뭐 사실상 미국을 향한 것으로 봐야겠지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이제 이 서해 상공을 통과해서 이쪽 오키나와 서쪽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1단 로켓은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어디 떨어졌다고 하고 이런 경로로 날아간 거죠. 그렇고 보면 북한이 이제 그동안에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이렇게 발사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발사가 됐다고 하면은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간 거니까 정말 우리 이렇게 위로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북한의 로켓 발사장이 여기 서해 위성발사장만 있는 건 아닌데요. 함경북도 화대군 남쪽에 무수단리 로켓 발사장도 있어요.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수단리 발사장을 북한은 동해 위성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무수단리에서는 1998년에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최초로 발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6년 7월 5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대포동 2호가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09년에 은하 2호, 2012년에 광명성 3호가 발사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져서 2013년에 대대적인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위해 많은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약간 어디 언덕 위에 있는 것 같죠? 보시는 이곳이 이제 화염 분출하는 구멍인 것 같고요. 화염과 연기를 분출하는 구멍이 보이고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이런 집들이 쭉 나란히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미사일 발사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원들이 아마 지내는 그런 집들이겠죠. 동창리 발사장과는 다르게 어떤 철도 시설들은 보이지가 않네요. 네, 오늘 이렇게 북한의 위성 발사 시설, 미사일 발사 시설을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미사일들을 언제든지 우리 머리 위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이 정찰 자산을 동원해서 좀 꾸준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